있는 거 있을까요? 김태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제 그 아무래도 무지외지 외반찍이라 그래서 네. 이쪽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고 엄지 발가락 쪽이 이제 안쪽으로 좀 휘어 돌아가 있는데 네. 그 모습이 보이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좀 좁은 신발을 신으시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런 걸 좀 예방하시기 위해서 저는 좀 신발을 이제는 좀 편안한 걸 신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쿠션감이 좀 좋은 넉넉한 운동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발이 좀 날씬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이게 좀 볼이 좁은 그런 신발들을 신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여자들 특히 하이힐 많이 하이힐. 신으면 예. 발가락이 무지외반증으로 이제 다들 고생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무지외반증이 혹시 그 다른 질병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나요? 그 무지외반증은 사실은 신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또 압박이 생기는 부분인데 네. 누구나 조금씩 진행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도 자체가 무지외반각이 30도 이내면은 교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15도 이상이면 무지외반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신을 바꿔서 이쁜 신을 과감히 포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안쪽 바깥쪽에 이제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건막류, 소건막류 나오는 것들 눌러서 아까 확인을 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아직 이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네. 패드를 댄다든가 여러 의학적인 조언을 통해서 진행이 좀 덜 되게 하시는 부분들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고 우리 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좀 신발 신는 법 그런 신발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운동화를 추천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양발의 크기가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발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발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왜냐하면 오후에는 발이 좀 더 붓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사면 나중에 이제 신고 다닐 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신발을 오후에 구매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도 우리 여성들은요 사실 참 신발은 아 정말 예쁜 거 맞아요 나한테 딱 맞는 거 헐떡헐떡 하고 다니면 그것처럼 또 흉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걸 찾게 되고 또 그런 거 딱 맞는 거 사다 보면 또 조금 신다 보면 늘어나 맞아요 늘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딱 맞는 걸 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선생님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사서 늘켜 그래서 그거를 신고 다녀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큰 걸 사도 헐떡헐떡 그러면은 오히려 더 몸에 안 좋고 나중에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것과 내 건강을 내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꽉 조이는 신발을 신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낙낙한 신발을 신을 것이냐 이런 네. 것은 건강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이루지 마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정말 네. 이게 건강을 위해서 신발 하나 고르는 것도 근데 뭐 이게 그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발에 변형이 시작하면 신발 편한 것부터 잘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발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넬 볼까요? 네, 발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 발에 난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예, 이럴 때는 짠. 당뇨병을 의심하라고 했는데 발에 난 상처하고 당뇨병하고 이제 관계가 있나 봐요. 네, 당뇨병 환자분들 60에서 70%가 이제 한 번쯤은 발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당뇨발의 주요 증상은 이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손상인데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 상처가 낫지 않고 심한 궤양으로 발전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통증이나 온도 변화에 좀 둔감해지면서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 모른 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신경의 문제겠네요. 네. 저도 이제 말끝마다 뭐가 나와. 그죠? 저도 이제 당뇨 약을 먹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 발 쪽에 이제 사실 이렇게 깎다 보면 네. 잘못 눈은 어둡지. 네. 돋보기를 쓰고 깎아야 되는 그냥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내요. 네.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기지. 네. 그랬다면 또 그거에 또 고통을 받지. 네. 참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이 저는 좀 이렇게 엎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고 다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발에 신경을 써요. 그러지 않아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보통 사람들 다 알아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발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고 발을 다치면 안 된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덥다 보니까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경우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좀 더우시더라도 양말도 꼭 신으시고요. 발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세균 감염도 더 활발해질 수 있어서 염증이 발전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발을 자주자주 좀 씻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한 번씩은 내가 내 발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붓는다, 이때는 어떤 걸까요? 통풍을 조심하라. 엄지발가락과 이게 뭐 바람만 스쳐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는 예, 엄지발가락과 통풍. 맞습니다. 네. 실제 지금 엄지발가락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작기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엄지발가락이 퉁퉁 벌겋게 이렇게 지금 부어오르면서 그 아픈 정도가 거의 심하면은 한 1, 2주 입원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런 환자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사성 질환이고요. 뇨산 농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대사성 기저질환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그 기저질환과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식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혼자 판단하실 수는 없고 이런 통증이 있어서 일단 딛고 일어서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 세 번째 알아볼 텐데요. 발이 저리다 이거는 이제 어떤 또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근데 문영미 씨가 평소에 발이 좀 자주 저리시다고요? 또 얘기해야 돼. 발만 저린 게 아니라 손발이 다 저려요. 아, 네네네. 그래서 막 이러기도 하고 네, 네. 그냥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혼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저릴 때 이유가 네. 뭔지 한번 볼까요 차트? 네. 당뇨병 고혈압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네, 네 뭐 들어볼까요? 갱년기 때부터 이제 조금 저림 증상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보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무르다가 낫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린 느낌, 무딘 감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하다라고 하면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더 내가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요. 나중에 합병증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 없이 내가 요즘에 자주 저리다면 내 혈압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이분이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 네. 고생한 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인을 보내고 있는 발, 이 발을 좀 예쁘게 그렇죠? 네.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한 발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실 분인데요. 김수찬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히 알려 주실 텐데 우선은 이제 어떤 마사지부터 알려 주실 건가요? 네, 네. 뭐 심장에서 내려간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리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발끝에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는 그러한 발 정맥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기 전에 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기자로고. 네. 자기 전에 선생님 네. 그건 뭐 여기서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래도 가장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가서 좀 받아보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앞으로 나와서 네. 한번 받아볼까요? 배워가지고 네. 내가 매일 할 거야. 어떤 마사지법 네, 우리 문영미 선생님 좀 마사지 열심히 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야 좋아 아 좋아. 선생님, 그, 이 마사지, 일단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네, 집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그, 지압봉이 있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런 그,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네, 그래서 집에 아마 짜장면 먹고 뭐 이렇게 남은 게 있으실 네. 거예요. 그 이런 걸 이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보드마커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누르셔도 좋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집에 쓰시던 이제, 쓰다 남은 뭐 핸드크림이나 여러 가지 크림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크림 좀 네. 쓰시면 되고요.
손하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영호 선생님께 뵙죠. 네, 네. 그래. 어, 선생님, 이렇게 저기 날렵하게 움직이시는 거냐. 60여 년 동안. 거의 이거는 갈고의 수준인데, 갈고. 60여 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오늘 후광 좀 받아봐. 에이그, 시선이 네. 딱한 거.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발끝에다 이렇게 대고 쭉 짜주듯이 네. 네, 짜주듯이 위로 올려주고 힘 빼고 쭉 밀어주고 네, 이렇게 이게 쭉 짜서 위로 올려 보내주는 건데 올 때 이렇게 내려오면 끌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고요. 네. 이게 선생님 말씀이 전 이해가 가는 게 네. 하루 종일 피가 밑으로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오는 거는 억지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돌아가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얘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어디 걸리적거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려주고 발끈덕거리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천. 네, 용천. 용천이 가운데. 옛날에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고 네. 하는데 여기 되잖아요. 용천이. 그래서 이 용천인데 네. 엄지손가락 여기다 대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어때요?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죠. 엄청 시원하죠. 하루에 피부가 다 그 풀리는 듯한 그런 용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눌려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손끝으로 쓸어내주시면.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지압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네, 네. 이런 걸 해서. 되겠어요. 네. 고무줄로 묶어서 밴드로 네. 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고 지그시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면. 아, 여기도 용천부터. 네, 네. 용천부터 어때요? 이렇게. 아파요? 네. 야, 아까,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여기 보니까 아까 저 봤던 차트의 그림에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선생님 요쪽 네. 요쪽으로 네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주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네. 수 있어요. 요 부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 부위를 지금 꽉 눌렀는데 네. 아파요. 아파. 네. 여기가 이제 신장입니다. 요 부위를 그럼 아프면은 그 부위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이게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기관이에요. 발이 왜 아파야 되죠? 안 아파요. 그런데 아프다는 건 지금 여기 뭔가가 지금 뭉친 거야. 뭉쳐 있는 거죠. 살살 해주세요. 네네, 살살. 그럼 그 부위를 자주 이렇게 지압을 그렇죠. 해주면은 지압을 하고 예, 훨씬 손으로도 이렇게 만져주고 둥글둥글 만져주고. 쭉 밑으로. 자, 이건 시원하죠? 네. 이거는 아파요? 그건 너무 아파. 지압봉은 너무 아파. 이건 좋아. 네, 네 좋아. 네.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 최장 12지장. 그러네요. 여기 최장 12지장.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이쪽은 간, 담. 이쪽에. 그래서 그 부위에 대고 쭉 내려주고, 쓸어주고. 이쪽 전체는 소장이에요. 그래서 네.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소장까지 내려가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뒤꿈치 쪽이 이제 생식선. 네. 네. 그래서 뒤꿈치도 이렇게 손을 잡아서 돌려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엔 아파도 나중에 이제 정상으로 건강해지면 네. 세게 지압을 해도 안 아픈 그렇죠 안 아프죠 당연히 안 아프죠 풀어지니까 맨 처음엔 아픈데 그럼 처음에 이제 뭐 세게 지압이 들어올 때 네. 좀 참으세요 이러잖아요 네네 참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저기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 문영우 선생님처럼 아프다 그러면은 멈춰줘야 돼요 살살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된다고 그 참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유 괜찮아요 조금만 아니. 참으세요 아니 요거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아니, 참으세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이런 지압봉을 이용해서 지그시 누르는 거 아우 네 어우. 살살 눌렀는데도 이렇게 아프죠 이게 지금 간이 신장 신장이잖아요 신장 용혈 신장 용천 용천에서 개 났나? 아니, 예. 자주 지압해주면 어떻게 좋아요? 네, 결국은. 용천에서 용 난 게 아니에요. 발바닥에. 용천에서 개 난 게 아니에요. 아파. 왜 좋냐? 정신이 없어. 순환에 좋은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예. 아까 손발도 저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물론, 아까 뭐, 당뇨나 고혈압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는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정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좀 저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혈액순환을 그렇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예, 제일 좋은 방법이 네. 발끝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아~ 발끝에 여기 말초 혈관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이렇게 원을 그려주듯이 예,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끝으로 아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네. 예, 그다음에 손으로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고. 또 예, 지그시 눌러주고 안 예, 아프세요? 예, 그래서 살살 네. 아까 용천이 제일 아프셨나 봐요.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세게 누르면은 네, 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첫째 발가락
요 첫째 발가락을 이렇게 많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예, 예, 엄지발가락. 그다음에 이것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또 긁어주는 거. 그리고 네. 올려주는 거. 이거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막힌 혈액,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거를 살살 긁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예, 위쪽이 전부. 아, 혈액순환이군요. 네네. 이 엄청 금방 풀릴 것 같아요. 특히 이 발가락 부분은 거의가 머리의 상응부예요. 머리 이쪽에. 예, 그래서 이쪽이 시원해지는 거죠. 네, 저 엄지발가락. 아, 지금 머리와 네. 눈과 귀와 네네. 이런 데를 지금 예. 다 자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도 해주고, 네, 손으로도 비벼주고,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쭉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준다. 선생님, 근데 이거 얼마나 자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지 말고 예, 크림을 이용해서 반드시 예,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문영민 씨 같은 경우는 당뇨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거예요, 발 마사지가. 한 번 할 때는 얼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 당뇨에는 발 마사지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거려. 왜냐하면 여기 발이 시리고 문제가 있어서 이게 딱딱하게 신경과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네. 밑에서 이 끝을 잘 자극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발등 쪽으로 그 위쪽, 발등 쪽으로 올려서 네. 심장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심장 쪽을 향해서 시원하시겠다. 네, 심장 쪽을. 문영민 씨 그 지금 발바닥 상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아, 예, 많이 지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편이시긴 하지만. 만약에 관리 안 하셨다면 이게 많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네. 다행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다행이에요. 지금 문영미 선생님이 한쪽 발을 지금 한 몇 분 동안 마사지를 이렇게 좀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아니 갑자기 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좀 뻥 뚫린 것 같고 눈이 일단 제가 지금 좀 눈도 지금 침침하고 그러잖아. 이것도 팍 빠지는 것 같고 일단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 제가 이 생방송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어리버리했거든요. 네. 막 정신이 없고 막 희미한 게 막 그랬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눈, 머리, 귀, 귀까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세게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좋아. 5분 정도 받으시고 와, 이렇게 효과를 보셨네요. 네네네. 자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65세 여자인데요. 40대부터 엄지손톱이 울퉁불퉁하더니 지금은 손톱 10개 모두가 울퉁불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손톱이 울퉁불퉁하다. 네, 이거는 김태균 선생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예.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톱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양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루줄이나 이런 것처럼 울퉁불퉁하실 수가 있고요. 세로줄로 울퉁불퉁할 경우에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10가지 손톱이 모두 다 좀 이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근처에 가까운 병원을 잠깐 내원하셔가지고요. 진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볼까요? 50대 폐경 이후에 가끔 오른쪽 발가락, 엄지, 검지, 중지가 콕콕 찌르면서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송호섭 선생님이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그 엄지, 검지, 중지가 좀 아프시거나 저리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신경근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근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소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일부 발가락에 신경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와 관련해서 말초 신경병증이 있으신 이런 다양한 지금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리다 그래서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네.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아마 여기도 나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손과 발이 우리의 건강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만 잘 감지를 해도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지 많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과 참외 껍질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